자, 안녕하세요. 소리켄입니다. 드디어 사이버펑크 2077. 자, 이제 캐릭터를 선택해 볼 텐데요. 자, 노마드가 있고요. 브랑아. 그리고 기업인이 있군요. 보통 노마드를 스트리머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기업인을 선택하겠습니다. 설명을 보자면, 살아서 기업 세계를 떠난 사람도 드물지만 영혼까지 온전한 사람은 더욱 희귀합니다. 당신은 이미 기업인으로 살며 규칙을 비틀고 기밀을 악용하며 정보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이 세상에 공정한 게임이란 없습니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죠. 그렇군요. 자, 가봅시다. 자, 남자를 선택하고요. 목소리 톤. 난 V야. 난 V야. 그렇죠. 자, 피부색은 뭐 다 비슷해 보이네요. 일단 넘기고요. 아, 피부 유형 이거 그냥 이걸로 할게요. 헤어스타일은 이게 좀 느낌이 있나? 헤어스타일이 되게 많이 있네요. 생각보다 많이 있네요. 헤어스타일이 왜 이렇게 많아? 아, 이게 여자 남자 다 선택할 수 있어서 많은 것 같아요. 뭐야, 왜 웃어? 좀 이상한데? 헤어스타일, 머리색. 머리색 깔끔하게. 회색, 뭐 흰색 이런 거 없나요? 자, 일단 가봅시다. 아, 수염. 느낌 있는 수염이 있을까요? 가봅시다. 수염 스타일. 일단 넘어가고요. 간단하게 일단 갑시다. 네, 얼굴 흉터는 그냥 없이 갈게요. 얼굴 문신 없이 피어싱. 일단은
가봅시다. 눈 메이크업. 요런 정도 있다는 거. 아, 이 성기를 고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유튜브로 올려야 되니까 이걸 고르진 않을게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갑시다. 아, 사용 가능. 신체. 일단은 신체와 반사신경 일단 올릴게요. 아, 처음부터 이게 주어지네요. 아, 이게 맥시멈이네. 드디어 시작하는군요. 업로드가 되고 있군요. 계속하려면 B를 누르십시오. 자, 기대가 됩니다. 아, 직원이네요. 들려. 말해. 말해봐. 너 괜찮아? 괜찮아. 잠깐 숨 좀 돌렸어. 무슨 속 뒤집어지는 소리가 나던데. 좀 토했어. 스트레스 때문에. 나 너 아주 죽겠다. 좀 해봐. 그래, 나도 안전하고 편한 일이나 해야겠다. 너처럼. 적어도 어떤 놈이 왜 나한테 총을 쏴야 될지는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근데 무슨 일 있어? 왜, 문제 있어? 유출 사건이 있었어. 위에서 나까지 부르더라. 많이 심각한가 봐. 나이트시티 지부가 다 난리야. 너까지 좆되는 그런 건 아니지? 너 남들 똥 치우는 일만 한다며. 제키, 아라스카 대정보부에서 일하는 그 자체가 좆된 거야. 내 걱정은 하지 마. 어떻게든 되겠지. 그래,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좋았어. 화장실에서 나가십시오. 저 미니뱀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어우. 아, 저는 지금 엑스박스 X로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이렇게 누르면서 하면 달려지는군요. 비켜! 나 바쁘단 말이야.
사보로가 태어났죠. 지금 뭐 하는 거야? 씨발 한 시간이 안 늦었잖아. 아니 왜 여기야 이 자식이 말이야.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아 들어와서 진짜. 씨발년이 프랑크푸르트에 우리한테 떠넘기겠지. 그나 난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너도 당장 뛰어와. 어허 이거 안 되겠네. 자식들이 뭘 꺼내봐. 아 이거 가서 혼날 생각하니까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구만. 시스템 보안 확인됐습니다. 옛 지인과 얘기를 잠깐 하고 가볼까? 아니야. 대기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장인가? 잘 됐어. 자식. 부위, 잠깐 기다려. 구름의 바다에 있는 우리 기지를 지키려면 이번 표결을 잘 처리해야 돼. 곧 시작할 것 같던데 상황은 어때?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나는 또 깨지러 온 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시작해. 오, 야. 해킹을 했네요. 에버네시 국장님. 표결 다 봤어. 대체 뭐 하자는 짓거리야? 대청소죠. 프랑크푸르트에서 날아온 똥을 치운 겁니다. 어쨌든 약속대로 문제는 해결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랬지. 유럽 우주의회를 다 죽여버리랬어. 이걸 덮으려면 내가 얼마나 개고생할지 알아? 라이선스를 잃을 뻔했는데 일주일을 벌었으니 이 정도면 성공이죠. 좀 조용히 처리했어야지. 눈치껏 누가 이랬는지 다 떠들고 다닐 거야.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일을 해도 또 지랄이야 씨발년. 아 좀 살짝 아부를 좀 해야 되겠죠. 국장이 그런 식으로 뒤통수 친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래 아니지. 본사 임원진 앞에서 나한테 개쪽을 줘놓고 지가 특수작전 국장으로 승진했으니까 X같은 년. 어 이거 더빙이 아주 찰지네.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아무것도 못하게. 그래봤자 날 어떻게 하진 못할 거야. 지가 쫄려서 못하는 일들은 내가 다 처리하거든. 나눠서 처리한다. 효과적인 전략이네요. 효과적은 무슨. 네가 지금 나라면 어떻게 할래? 스스로 보호해야죠. 계속 국장한테 끌려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 맞아. 제대로 한 방 먹이면 국장도 생각이 바뀔걸요? 그래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긴지 알겠다. 전 이놈이랑 붙어 먹어야 되나봐요. 줄을 잘 타야 되는 법이죠. 이거 받아. 지난 몇 주 동안 모은 자료들이 들어있어. 바이오 인증 정보, 트라우마 팀 카드, 국장 측근들 이름이 있어. 운전기사, 보안 책임자, 애인, 그 애인 남편까지 전부 다. 이걸로 그 시발년이 다시는 줄을 타지 못하게 만들어줘. 네가 그랬잖아.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며. 혹시 이 얘기가 새어나가는 순간에는 나 혼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지. 근데 네가 이 자리까지 온 게 다 누구 덕인지는 세상이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너도 여기서 발뺄 수 없을걸. 아 이거 답정너네요. 자 이건 골랐으니까 이거 다 안 고른 걸 골라야 되나봐요. 제가 싫다고 하면요? 족 같은 소리 하지마. 이건 부탁이 아니야, V. 우린 서로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이것도 받아둬.
가자, 믿고야. 현금이라면 문제될 거 없죠. 그래도 집처럼 거래 내역이 찍히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 그거야. 답정너. 이건 맞소. 적당한 사람도 찾아보고 회사랑 사고 나 그리고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땐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쓰니까. 알지? 네, 얘긴 다 된 것 같네요. 좋아. 그럼 난 이제 기다리고 있을게. 잘해봐. 수고하고. 밖에 내 AV가 있으니까 쓰고 싶으면 마음대로 써. 실망시키면 안 돼. 나이트시티 대정부부 젠킨스다. 달 기질 라이센스는 입법 절차를 분석해줬습니다. 좋군요. 아, 아직까진 느낌이 좋은데요. 뭔가 말씀하신 보고서입니다. 상냥하게. 어제까지 준비해 놓으라고 하지 않았나? 아, 네. 늦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메일로 보내. 이 얘긴 나중에 다시 하자. 아주 말단 사원은 아닌가 봐요. 야, 비. 아직 살아 있냐? 복사석으로는 좀 어때? 독사 소굴이라. 멋진 표현이네.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직은 아니야. 근데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뭔가 있긴 있다는 소리네. 그럼 리지의 바에서 보자. 한 시간 뒤에. 이렇게 생겼군요. 아직까지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승인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쪽 요원이 노출됐을지도 몰라서요. 이것도 프랑크푸르트? 아닙니다. 이건 이쪽 사건입니다. 빨리 요점만 말해봐. 바이오테크니카에 있는 우리 요원이 의심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최고 비밀관리 등급인 레드를 받아서 그쪽 정보를 뒤졌는데 걸리는 게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너무 깨끗한 거죠. 일부러 세탁해 놓은 것처럼요. 아무래도 일부러 보안 허가를 내주고 가짜 데이터를 흘리는 것 같습니다. 복귀시킬까요? 아니면 계속 뒤져보라고 할까요? 위험 요소가 있나? 바이오테크니카 방식을 생각하면 목숨이 위험할 건 없습니다. 누명을 씌워서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할 수 있을 겁니다. 애가 있는 친구라 좀 불안하긴 합니다. 그럼 시선 끌지 않게 조심히 복귀시켜. 들키면 안 되니까. 젠키스 씨가 아시면 내가 알아서 할게. 알겠습니다. 할 말 없어요.
와우. 전용 택시인가? 목적지를 말씀해 주세요. 목적지 리지에빠. 리지에빠 이동합니다. 느낌이 있군요. 이번 주말까지는 연락할 일 없는 걸로 아는데. 퀀티파이드 사토리에서 바이오 인증에 문제가 좀 있다는 연락을 받아서요.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별일 없으신 건가요? 아주 좋아. 문제 없어. 저희 마지막 세션 기억하시죠? 운동 집에 신경 이완 운동이요. 하루 세 번 아시죠? 마음이 평온해지고 영혼이 맑아질 겁니다. 물론 알지. 나중에 봐. 개인 트레이너도 있네요. 아, 역시 약간 상류층의 삶이란 이런 것인가? 나쁘지 않군요. 아, 이 분위기와 이런 사운드가 참 마음에 드네요. 바에서 가까운 데로 찾아봐. 최대한 가깝게. 절차는 무시하고. 변경된 설정에 따라 착륙 절차를. 야, 좋구만. 완전 도라이 새끼네. 여기가 무슨 착륙장인 줄 알아? 씨발 깔려 뒤질 뻔했잖아. 선빵. 그냥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선빵은 날렸습니다. 이러려고 했던 건 아닌데. 자식들이 까불고 있어. 아? 난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네가 자초한 일이지. 괜히 또 시비야. 시끄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일 때문에 온 거야. 그거 다행이네. 네, 어서 오세요. 오, 예. 와, 느낌 잘 살렸네. 오늘 물 좀 볼까? 얼굴 보니까 어? 얼마나 좋아? 대체 뭐 때문에 성질이 났는지 앉아서 얘기 좀 해봐. 나도 네 얼굴 보니까 좋네. 잘 지냈냐? 발렌티노랑 멜스트롬 새끼들이 졸라게 치고받고 난리가 나서 일거리가 넘쳐. 너도 뭐 죽지만 않으면 겁나게 벌 수 있을 거야.
바닥 생활이 다 그렇잖아. 근데 오늘은 내 얘기하러 온 거 아니니까. 날 찾은 이유가 뭔지나 얘기해봐. 제키, 이건 진짜로 너한테만 말한 거야. 네, 알지. 나 진지해. 이거 잘못되면 나 완전 X되는 거야. 나도 진지하거든. 넌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모르냐? 이런 일은 지겹게 했잖아. 멕시코 저기 국경에서 그거 기억나? 그때도 나 입사 물었다. 그래, 네 덕분에 살았잖아. 그때 그 카르텔 얘기가 샜으면. 그래, 그거 지금도 똑같다니까. 너도 이 제키님을 믿으니까 왔을 거 아니야? 데이터 샤드야, 받아. 머리에 딱 깔끔하게 꽂네요. 어떨 것 같아? 싸게는 안 되겠네. 조용히 해야지. 우리 안 밟히게 현금만 써야겠는데. 돈은 있어. 팀을 짜야겠다. 패키 하나, 아니 둘. 쓸만한 랜너너 하나, 그리고 실력 죽여주는 운전수까지. 솔로도 당연히 필요하고. 솔로도 필요해. 설마 지금 나보고 하라는 거야? 나더러 이 여자를 죽이라고? 넌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웬만하면 졸라 긍정적으로 살려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긴 뭐 너도 이런 거 안 하는 놈이긴 하지. 알잖아, 아라스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모르겠구나. 공식적으로 내려온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없어. 난 안 할란다. 그러니까 너도 하지 마. 자, 술이나 마시면서 인생 얘기나 하자. 고마워, 자기야. 석류즙이랑 라임 들어간 더블 데킬라야. 긴장 풀 때는 아주 딱이지. 일단 마시자고. 지금 건배한 거야? 무슨 건배가 그따구냐? 뭐 엄마를 위하여, 동생을 위하여도 아니고, 오늘 밤 만날 섹시한 애인을 위하여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이 위하여가 뭐냐? 위하여. 이번 일도 그렇고 네가 기업에서 하는 헛짓거리가 뭔지 알아? 악마와의 계약이야. 말했잖아, 넌 그 아라사카 그 십세들한테 영혼을 판 거야. 오늘은 네가 죽이는 입장이지. 근데 내일은 네가 죽는 입장이 될 거야. 그쪽엔 규칙이라는 게 있어. 꼭대기로 가려면 이 정도는 참고 버텨야 돼. 그래, 근데 그 꼭대기에 아라사카 사부로가 있잖아. 넌 그 새끼 똥이나 치우면서 계속 호구짓하는 거고. 복잡하게 살 거 없어. 그냥 너를 위해 일하고 너를 위해 살아.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걸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평생 그 꼴로 산다. 평생. 어이, 너 뭐야? 뭐 문제 있어? 네가 브이 맞지? 젠킨스가 보냈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상관없어. 우린 널 아주 잘 아니까. 젠킨스가 오늘 너한테 맡긴 우리한테 그 정보 다 넘겨. 내가 아까 잘 못 들었는데 자기소개 좀 제대로 해줄래? 야, 씨발! 기분이 좀 어떠신가? 짜릿하지? 응? 지금부터 회사 네트워크 접속 권한이 취소된다. 2분 뒤면 사이버네틱스 장치가 전부 작동을 멈출 거야. 이러면 안 되는데. 젠킨스한테 받은 데이터 당장 넘겨. 그러고 나면 해고 절차가 완료되는 거야. 어떻게 알았지? 네 알바 아니고. 데이터나 내놔. 그 샤드에 다 들어있어. 똘똘하네. 됐냐? 형식상으로는 다 됐지. 근데 너 같은 쓰레기를 없애버리면 에보니시가 돈을 더 챙겨줄 것 같은데. 일어나! 같이 좀 가야겠어. 빨리
움직여. 어이, 잠깐. 너 졸라 예의 없는 친구네. 너네 구역은 여기서 좀 멀지 않아? 머리를 잘 굴려서 맞아야지. 이게 정말 최선일까? 협박하는 거야? 글쎄, 네가 한 판 땡기고 싶다면 못할 거야, 없지. 덕분에 누구 하나는 병풍 위에서 향 냄새 맡겠네. 원하는 건 얻었으니 오늘은 이쯤이지. 이미 씨발 죽을 뻔했네. 비, 괜찮아? 좀 어때? 사촌도 약 끊었을 때 그랬는데 막 춥지? 손도 떨리고 식은땀도 나고 헛구역질도 나고. 맞아, 지금이 딱 그래. 야, 야, 리 파닥한테 데려다줘? 그래, 트라우마 팀을 부르면 되겠네. 그냥 잠깐 생각 좀 할게. 인생 개털되는 거 한순간이네. 다 끝났어. 다 잃었다고. 아니, 되찾은 거지. 네 자유를 다시 찾은 거라고. 이참에 다 털어버려. 앞으로 더 좋아질걸. 봐봐. 게다가 뭐 다 잃은 건 아니잖아. 친구는 영원하다 그딴 거야? 씨발. 그런 거 말고 그 일로 네가 받은 돈 말이야. 그 돈은 남았잖아. 그 돈 한두 푼도 아닐 텐데 새롭게 시작하기엔 충분하지 않아? 그래 그래 새끼야, 괜찮아. 야, 듣고 있냐? 이 상태가 왜 이래? 위! 위! 상태가 왜 이래? 새로 시작하면 돼. 그런 게 인생이지. 안 그래? 아하, 아 그렇군요. 안녕 나이트 시티. 네, 스탠입니다. 오늘도 이 꿈의 도시에 새로운 하루가 힘차게 밝았네요. 전 이 도시가 너무 좋아요. 뭐랄까, 자식 새끼 싸질러서 고래다 버리고 이제는 다 큰 자식한테 담배라 달라고 하는 엄마라도 미워할 수 없는 것처럼요. 매일 수많은 사람이 나이트 시티로 옵니다. 그 호구들 중에 1년 뒤에도 살아있는 사람은 약간 인트로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왜 나이트 시티로 몰려드느냐? 뭐 모건 블랙핸드나 웨이랜드 보아보아처럼 길거리 사무라이가 되고 싶다 이거죠. 위험한 길을 쓰고 현상이 더 높기도 하고요. 하지만 틈물에서 노는 선수들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뜨겁게 타오르는 물이 더 빨리 타버리는 법이니까요. 아, 그 전에 머리에 총알이 맞힐 수도 있죠. 나이트 시티의 전설들은 다들 지금 어디 있을까요? 네, 무덤이죠. 다행인 건 출신이나 배경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이곳에서 중요한 건 어떤 길을 걷느냐예요. 그게 나이트 시티. 진정한 꿈의 도시죠. 이 건물 어디에 우리가 찾는 여자가 있을 거야. 아마 납치범 새끼들이 득실될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알았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너 주려고 뭐 하나 가져왔어? 밀리테크 훈련 시하드야. 감이 떨어졌어. 아, 이게 보니까 약간 배경이 좀 다르네요. 연습 좀 해볼래? 여기서부터는 노마드나 뭐죠? 기업인이나 뭐 좀 비슷하게 다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에?